하면서 막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미치겠더라고.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어. 왜? 그냥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어요. 예? 네? 경상도에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미량. 세상에, 미량 얼마나 걸려요? 4시간씩이나? 4시간씩이나 지랄 맞다고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 그냥 유튜브 영상 친구 속에서 보시면 되지, 뭐하러 오셨어? 아니, 근데 현장에서 보는 거랑 다르시죠? 잘해. 현장에서 보는 거랑 유튜브랑 보는 거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야. 잘해요! 이제 복장고 난타라도 한번 할까요? 네! 좋은 기운들 받으시라고 내가 빈찌개라는 곡을 복장고 난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합성이 필요합니다. 네! 와, 오늘 기분 좋다. 자, 그런데 왜? 아, 얼른 하라고? 어, 난 이러길래 뭐 나한테 응원하는 줄 알았더만 엄마 얼른 해. 얼른 해. 알았어. 형, 우리 어머니 또 입맛에 맞춰야 되겠는데. 어머니 나 너 노래 한 곡 더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혹시 좋아하는 노래,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노래 몰라? 옛날 구수한 노래 하나 할까? 옛날 구수한 노래 어때요? 연령대가 아마 좀 맞을 것 같은데 옛날 구수했던 그 노래 하나 할게요. 배우 선생님의 마지막 인생이라는 노래 있어요. 버범 버범 섬. 그 대사가 있어요. 원래 배우 선생님도 그렇게 불렀어. 아마 아실 겁니다. 버범 버범 섬. 사모님의 장바구니는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사모님의 돈지갑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어머니 이리 오세요. 귀때기를 사정없이 빨아들일까요? 아, 알았어. 얼른 가 이 새끼야. 자, 그러면 배호의 마지막 입사 하나 올려드리고 복장으로 나타 신명나게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박수 함성 필요합니다. 얼마나 우리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어머니 장바구니도 돈지갑도 없으니까 그냥 저 불안이나 한번 맞아주세요.
노래 할게요.
뭐 이 많은 돈을 나온 거는 오늘 이제 나온 돈들은 다 그냥 각자 하면 안 되겠어요? 이제 안 갖고 올래. 다 보고 있다 내가 안 보는 것 같지. 맞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나 농담 안 해도 제가 올 때마다 솔직히 여기 앞에 있는 줄 알아요? 다 어디가 있으냐 미락에 들어가고 전부 다 맛이 가 있어갖고 응원도 안 해요. 그들끼리 막 놀아. 근데 오늘 30분만이라고 저하고 하느라고 나는 술 한 잔도 안 먹고 앞에서 있잖아. 구경하려고 온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 잘했지? 이렇게라도 얘기해야지. 저기 상처를 안 받지. 아 자 그러면 남자는 말합니다. 진심에서 얘기해. 덕진이 말합니다. 고맙고요. 저 누가 좀 관리 좀 해주실래요 전우나? 전우나 성격이 정말 좋으신데 약조도 지금 혼이 더 많아서 그래. 이제 30분만이면 몸을 어떻게 하는지 봐봐요. 얼마나 응원을 잘하는지 몰라. 막 뛰고 날뛰고 난 깜짝 놀라 저렇게 응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말 처음 봤어요. 온몸을 다 씁니다. 다 전우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얼마나 30분만이 열렬한 팬인지 몰라. 저렇게 많이 뛰는데도 왜 살이 안 빠지니 그래? 자, 농담이야. 남자는 사람이다. 격신이 말입니다. 자리야 경례. 술 먹으니까 그렇게 보일까요? 사실은 낮에 술 안 먹을 때는
예, 아유, 너무 제가 진짜 오히려 부탁해야 돼요. 그냥 상식이 뿐만이 내가 오히려 부탁해야 된다고 워낙에 너무 잘하죠. 상식이 뿐만이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야,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제 중국 나서 하트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한번 해줘봐. 나한테도 보내줘. 어머니 이게 아니고요, 어머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래. 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손을 왜 기분 나쁘게 이렇게 나한테 하트 하 이렇게 시작.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트 이러고 이건 여기 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하트 한번 가져.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함께 함성 필요합니다.